망할 놈의 바이러스가 유행인 이 시국에 텅 빈 도시를 보면 좀비 아포칼립스가 떠오르곤 합니다. 과거엔 B급 장르에 불과하던 좀비물이 여러가지 미디어를 통해 인기를 얻게 되면서 많은 좀비 작품들이 등장하고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좀비물에 대한 인식이 정착하게 됩니다. 그중 TV 드라마 플랫폼에서 좀비물 절대적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미드 워킹 데드. 워킹 데드의 원작자 로버트 커크먼이 지난 10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워킹 데드 좀비 바이러스의 원인을 드디어 밝혔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미드 워킹 데드의 만화 원작은 이미 작년에 결말이 났었는데요. 드라마 워킹 데드와는 스토리가 조금 다른 원작 만화의 결말을 약간 살펴보자면, 워킹 데드 원작 세계관에선 결국 어떠한 치료제가 발견되거나 인간이 멸종을 하게 되는 엔딩이 아닌 좀비가 마치 한 마리의 가축처럼 인간과 함께 공생하며 살아가게 되고 철도까지 지어지면서 다시 문명이 부활하게 된다는 결말을 맺게 됩니다. 하긴 위험도로 따지고 보면 사자나 호랑이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결말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워킹 데드 좀비 바이러스의 원인이 끝끝내 밝혀지지 않아 많은 팬들은 고구마를 씹지 않고 삼킨 듯한 기분이었죠. 뭐봐 고구마! 원작자 로버트 커크먼은 워킹 데드 만화가 처음 나온 2003년부터 좀비 바이러스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고 묻는 질문 세례를 약 16년 동안 귓구멍에 곰팡이가 생길 정도로 아주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 질문에 커크먼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결코 발병의 원인은 말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었습니다. How can you think like that? 발병의 원인을 말하게 되면 이상한 공상과학적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절대 밝히고 싶지 않다고 언급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1월 한 팬이 트위터를 통해 만화도 끝이 났는데 결국 원인은 절대 안 알려줄 거냐 라고 커크먼에게 물었고, 커크먼은 지금까지 완강했던 태도와는 달리 단 두 단어로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나니? 우주포자. 어? 우주포자? 한마디로 워킹데드의 좀비 바이러스는 우주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디테일 설명은 없었지만 우주 방사능이나 외계인이 저지른 것 정도로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1968년 좀비 영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선 금성을 떠돌던 위성에서 나온 방사능이 좀비의 원인이 되곤 했었죠. 그렇다면 커크먼이 과거에 언급했던 발병의 원인을 말하면 이상한 공상과학적인 이야기가 된다 라는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닌 우주에서 온다는 것에 대한 복선이었던 셈인 거죠. 사실 커크먼의 우주 언급 복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Yeah, I know we got that. There's like an alien invasion and the aliens are just using the zombies to weaken the world's infrastructure so they can take over and we're going to reveal that like later on in the book. I lied to you guys. There's no aliens in this book. 2018년 코미콘에서 커크먼은 외계인이 지구를 좀 더 쉽게 침략하기 위해 사람들을 좀비로 만들어 약화시켰다는 말을 농담으로 하곤 했었는데요. 그 농담도 결국 농담이 아닌 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또 하나의 마지막 복선이 있었습니다. 워킹데드 만화책 75화 마지막 부분엔 스토리와 전혀 상관없는 보너스 엔딩 스토리가 그려져 있는데요. 물을 화폐로 사용하는 행성에 외계인들이 나타나 지구를 보다 쉽게 침략하기 위해 바이러스를 뿌린 것이라며 대놓고 외계인이 등장했었습니다. 커크먼이 코미콘에서 언급한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Yeah, I know we got that. There's like an alien invasion. 지금 생각해보면 워킹데드 세계관의 모든 생존자들은 이미 감염자들입니다. 좀비에게 물리지 않아도 목숨이 끊어지면 좀비로 변하게 되죠. 이처럼 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좀비 바이러스는 전세계적으로 이미 공기를 통해 퍼져 있었다는 건데, 기침이나 사회적 거리 안 두기로 인해 모두가 전염되었다는 것보단 우주에서 내려왔다는 설명이 가장 그럴듯해 보입니다. 현재에도 많은 작품을 만들고 있는 로버트 커크먼 작가가 추후에 외계인이 침공하는 워킹데드 세계관을 다룰지 기대해보며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